빠방하이, 보기만 해도 침 고이는 비주얼. 마라탕, 이거 중독성이 장난 아니죠. 저도 한창 꽂혔을 땐 1일 1마라도 가능했다는 이 마라탕에도 숨겨진 비밀이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마라소스의 놀라운 정체부터 신기한 유래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라탕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마라 열풍,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마라탕은 중국에서도 2000년을 전후에 등장한 신생 음식 이미지이죠. 하지만 이 마라 맛의 역사, 생각보다는 길다는 것. 중국에는 매운맛 3대장 동네가 있습니다. 후난, 구이저우, 쓰촨. 이 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후난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이저우 사람은 매워도 겁내지 않으며, 쓰촨 사람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중국 맵부심 끝판왕 쓰촨, 사촌이라는 이름대로 4개의 큰 강이 흐르는 분지지형입니다. 악명 높은 더위와 사시사철습한 기후, 극한의 매운맛을 만들어냈죠. 습기를 만병의 근원으로 여기던 중국 전통의학, 몸 안에 습기가 차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쓰촨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흘려서 몸 안에 들어간 습기를 빼내려고 한 건데요. 여기에 마라가 딱! 마라는 쓰촨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소스가 됐죠. 물살이 거센 양쯔강을 오가던 뱃사공들, 강기슭에 배를 대고 소타나 주위에서 보안 재료를 때려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 마라 국물, 입소문이 나면서 항구의 장사꾼들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대나무 꽃에 각종 식재료를 꽂아 친열, 손님이 꼬치를 고르며 뜨거운 국물통에 담가 익히는 방식이었는데요. 나중엔 그냥 한 번에 끓인 다음 1인분치 그릇에 덜어서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마라탕의 기원이 되는 음식 마오차이입니다. 이 마오차이가 중국 전역에 소개된 건 1990년대 이후. 그렇게 쓰촨의 마오차이는 베이징으로 넘어오면서 마라탕이 됐죠. 얼얼한 매운맛이라는 뜻의 마라, 매운맛을 강조한 직관적인 네이밍. 맛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텁게 떠있는 고추기름을 줄이는 대신 땅콩 소스를 첨가, 마라 맛은 줄고 고소해졌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급속도로 대중화된 거죠. 하지만 마라탕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도 함께 생겨났으니 다음 순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나라에서의 마라탕의 인기, 중국에서도 화제입니다. 더 귀하고 맛있는 게 많은데 왜 하필 마라탕? 이라는 반응. 시장에서 발달한 길거리 음식 마라탕, 우리나라 분식처럼 아주 값싼 음식으로 통합니다. 소개팅 장소로도 최악. 마치 우리가 소개팅으로 김밥 해본 가는 느낌. 한국인의 마라탕 먹방을 본 중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물을 먹는 것. 중국에선 건더기만 건져 먹을 뿐 국물은 안 먹는 게 국누르기 때문이죠. 국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건더기만 걸러내도록 구멍이 숭숭 눌려있다는, 심지어 마라탕 국물까지 마실 놈이라는 욕도 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 괴상한 루머도 퍼졌는데요. 마라탕에 H799 바이러스가 있는데 감염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이죠. 그래, 뭐 저렴한 음식인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마라탕 특, 그때그때 조리하는 게 아니라 공용 육수에 재료만 데쳐주죠. 국물이 다 떨어져도 육수만 리필할 뿐, 치킨 튀기는 기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위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일부 악덕 상인들도 한몫했습니다. 식품 신뢰도가 낮은 중국, 안 그래도 믿기 힘든데 속이 보이지 않는 새빨간 국물에 더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건강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일반 중국 음식의 두 배를 웃도는 마라탕의 나트륨 함량. 1일 1마라를 즐기던 소녀가 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이렇게 이슈가 많으니 먹더라도 국물은 손도 안 대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를 넣어 위를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고. 중국인은 다 마라탕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마라 요리, 마라탕, 마라샹궈 정도잖아요. 마라탕의 나라답게 중국엔 다양한 마라 요리가 있습니다. 먼저 마라탕, 짧은 조리 시간과 1인분씩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죠. 이 마라 양념을 국물 없이 볶은 게 마라샹궈입니다. 샹궈는 향이 나는 소치라는 뜻. 얼얼한 맛, 매운맛, 향신료 향, 세 가지가 한 냄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다음은 마라반, 여러 재료를 마라 소스에 버무려 무쳐낸 음식입니다. 반은 버무리다라는 의미, 으깬 땅콩과 식초가 들어가서 마라의 매콤 새콤한 버전이죠. 마라차는 꼬치화된 마라탕입니다. 꼬치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이외에도 마라새우볶음, 마라샤, 마라게볶음, 마라팡시에 등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마라룽샤. 마라의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마라룽샤를 맛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룽샤는 샤오룽샤, 민물가재입니다. 마라소스와 가재의 콤비, 대륙을 제대로 사로잡았죠. 우리나라에 치맥이 있다면 중국엔 마맥이 있다는. 중국에서 한해 소비되는 샤오룽샤는 100만 톤 이상, 한화로 24조 원이 넘고요. 여름밤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 마라롱샤 가게를 찾는 게 유행이죠. 찬 음료를 멀리하는 중국인들, 맥주도 미지근하게 마시지만요, 마라롱샤를 먹을 때만은 예외입니다. 시원한 맥주를 아예 짝으로 두고 마신다고. 마라롱샤와 맥주의 궁합이 좋은 이유, 직접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제지 머리와 다리를 떼면 살점이 아주 조금 남는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입안에 얼얼한 양념만 가득, 우리가 닭발 먹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킬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보니까 마맥 좀 땡기네요. 반짝하고 지나가겠지 했던 마라 열풍, 아직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마라 혈중 농도, 마세권, 마라위크 등 각종 신조어에 마라라면, 마라치킨, 마라떡볶이, 마라닭발, 마라부대찌개, 마라피자까지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사실 마라는 어느 날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온 건 꽤 오래된 이야기. 차이나타운, 대림동 등 국내 거주 중국인에겐 이미 네임드였는데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사회에 서서히 스며든 것. 떡볶이나 닭발 등 원래도 매운맛을 즐기던 대한민국, 우리가 여태 먹었던 것 과는 다른 얼얼한 색다른 매운맛이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하면서 마라 열풍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중국 현지 마라탕은 어떨까요? 차이점이 꽤 많습니다. 손님이 매대에서 원하는 재료를 골라 담으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마라탕, 맵기까지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는 주문법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지만요,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생선, 계란후라이, 오리피, 오리고기, 돼지간, 닭발까지 중국에서만 먹는 재료가 꽤 있다는, 맛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마라탕이 국물이 훨씬 얼얼하고 칼칼하죠. 어차피 안 먹으니 국물을 아예 기름과 향신료로만 만드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밥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 패치된 마라탕은 밥을 말아먹을 수 있도록 기름과 향신료의 농도를 낮추고 사골육수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보통 10,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마라탕, 괜찮은 한 끼 식사이지만 딱히 저렴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중국 현지 마라탕은, 길거리에서 파는 마라탕은 1,000원, 식당에서 먹을 경우 3,000원 정도로 엄청 쌉니다. 게다가 가격 제한도 없어서 2,000원 이내로 사먹는 손님들이 넘쳐난 다는, 와, 아무리 물가 차이가 있다곤 해도 이 가격 정말 부럽네요. 마라탕은 향신료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도 마라탕은 조심조심 먹는 편인데요, 잘못하면 쉽게 상호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호화는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머리로 열기가 치솟아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라탕 한 그릇 먹으면 온몸에 땀이 젖고 몸에 열기가 오른다고. 이 화끈한 매운맛의 중심엔 마라장이 있습니다. 모든 마라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소스인데요, 소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을 잔뜩 풀고 사청고추, 태국고추, 랜통고추 등 각종 고추를 끓여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마늘, 팔각, 화자우, 쿠민, 초피, 청양, 후추, 회향, 두반장 등 각종 향신료를 아낌없이 털어넣으면 마라장 완성! 이중 핵심은 화자우입니다. 작고 동그란 모양이 후추와 비슷해서 사천후추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타오르는 듯한 자극이라면 화자우는 마비되는 느낌. 연구에 따르면 화자우를 피부에 발랐을 때 초당 50회 진동하는 듯한 자극을 받는다고 하죠. 이건 화자우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알파 샨쇼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입니다. 덕분에 중독성을 부르는 독특한 매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마라탕의 다른 닉네임, 나라에서 허락한 약,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선 진짜로 약을 넣은 사례가 있거든요. 마약 요리가 성행해 몸살을 앓는 중국, 실제로 마라탕 가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냉속각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던 식물이지만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약재이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기능 이상과 만성 중독에 시달리게 된다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냉속각은 아편의 주재료인 낭비비열매의 껍질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냉속각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요, 특유의 향미와 음식에 섞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앵속각의 특성, 단골을 만들려는 욕심에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마라탕에 진짜 X를 넣다니, 역시 중국은 어나더 클래스네요. 몸에 안 좋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마라탕, 오늘도 주문하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짜장면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짜장면?